제가 전기 자전거를 샀는데, 와, 좋네요. 반짝반짝거리고, 여기 옆에 누르고 지금 달아놨는데, 이게 가격이 한 100만원 가까이 되고요. 좀, Q3인가 그래요. Q3. 보시면은, 큐얼리 바이크라고, 큐얼리 킬리인가? 큐얼리 뭐, 거기. 스포츠에서 나온 그거고요. 아, 지금 뭐 1시가 다 돼가는데 시간이 이게 생겼어요. 접이식 자전거고 충전하는데 그 제가 5단으로 이게 보면은 놓고 갔는데 되게 빠르더라고요. 예. 이 페달질을 하고 가는데 힘들질 않아요. 이게 자전거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이게 처음 이걸 하시는 분은, 아이고, 반짝반짝 걸려. 아이고. 처음 이걸 하시는 분은, 1단 넣어가지고 해야 돼요. 1단 넣어가지고. 1로 해가지고, 처음 나가는 걸, 이제 뭐라 그럴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을 좀 잡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 5단으로 해야 돼요, 5단으로. 누르면은 얘는 내리면은 단수가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이렇게 누르면 옆에 누르면은 이게 제가 오토바이를 타기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전기 자전거를 구입했거든요. 오토바이는 앞으로 안 타려고요. 오토바이 위험해가지고 보시면 프레임 이래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여요. 저 위에 등받이 있고, 아, 등받이 내종이 앉는데 있고, 여자친구 계신 분이 뒤에다 태우시면 되겠다. 하고, 안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접이식으로, 요새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접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눌러서, 아, 지금 한 손이라서 제가, 보통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꺾고, 이렇게 눌러 나오죠, 이게. 꺾어서 접고 그런 거고 여기를 보면은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꺾여요.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를 아 보시면 이거 써야겠다. 아 날씨 진짜 덥네요. 더럽게 덥네요. 진짜 날씨가 더럽게 더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아, 이 정도 됐다. 여기다 자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자빠져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꺾어줘야겠다. 보시면은 약간 빼서 접을 수가 있어. 이거 줄자. 아, 줄자 아니 줄자가 아니라 이건 보시면 접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빼가지고 접을 수 있는 거예요.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얘가 보여요? 접혀있는데 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끌고 갈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래가지고 뒤에도 접히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기울졌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 여기 잡히고 여기도 접히고 보시면은. 접혀요. 빼서 그러면 제가 접혀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쪽 보여줘요. 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밀고 다니 접으면은 밀고 다닐 수도 있게 해놨어요. 가지고 끼고 근데 이게 안정장치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올리면은 오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올려야 이렇게 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아다 멀리서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닫히고 상가야 열어도 안 열리는 그러면 열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럼 다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본 적이 없어서. 자, 열고, 위에 걸 열고, 적어볼게요. 적고, 적는가? 적어볼게요. 적고, 다시 적어. 괜찮아요. 적어주는 건데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이게 좁히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라는데 적어가지고 이게 적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탈 때 아, 뒤에는 못 적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탈 때 뭐가 걸렸나? 느낌이 있다고. 그리고 자동으로 아 이게 이렇게 밀고 가서 지하철 타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뭐 여기는 좀 약간 원래 빼려면은 이 밑에를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이 빼가지고 어떻게 밀고 다니더라고요 지하철. 제가 지금 처음 해봐가지고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차가 없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하철을 해가지고 타는 거라고 해요. 이거 제대로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어색하게 했는데 이거 제대로 접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접는 거래요. 그래서 지하철 타는 건데 하고 하고 올리면 이게 막 흔들리니까 이걸 올려서 잡아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아 이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페달 접히고 근데 제대로 접을지 몰라가지고 처음 접어봐요 지금 사가지고 접고 뭐 지하철 탈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처음 접어봅니다 지금. 좋고 지하철 탈 일이 없어요 얘를. 근데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힘이 좋고 잘 날아가요 얘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그냥 최강의 그냥 전기자전거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격은 한 100만원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주행 잘 되는 것도 찍어주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주행하는 요새 조금 한번 찍어볼까요? 예. 주행하는 영상을 좀 위험한데 잡고 예, 좀 주행하는 영상은 미쳤다 씨. 아이 잠깐만. 아니 고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위험한데 잠깐만 찍어볼게요. 자 그래서 가면은 씩 소리가 나요 얘가. 자 잠깐만 보시면은 올라가죠 이렇게 3단 3단하고 이렇게 뒤로 가고 주행 영상인데 타고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3단 정도 살살 밟았어요. 이 정도 나와요. 아 11 살살 밟았는데 지금 11 속도가 10 정도 나오죠. 살살 밟았는데도 이 정도 아주 빠르게 밟으면 금세 2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과속을 할 필요 없죠. 그냥 갖고 윙 소리가 좀 나요.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페달쯤 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 정도 속력이랑 그냥 살짝 밟았는데
어우, 엄청나네. 산만 해도 19킬로. 그쵸? 많이 나오죠? 한 손으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위험하죠?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자전거를, 뭐라 그럴까? 아, 이쪽 또 차가 왔다 갔다 하네. 차가 와가지고 지금 위험한데. 뭐 유치원 차인가? 세컨드, 아니, 뭐. 돌아가면서. 지금 속도가 천천히 밟았는데 10정도 나왔어. 정도. 정도. 아, 잘 달리고 쌩쌩 잘 되면 세게 달리고 싶은데 위험하니까 지금 한 손으로 운전하고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한이 정도 속도가 난다. 전기자전거 40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어색하게 저 봤는데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자. 무슨 이 정도 속도? 소감은 한이 정도. 지금 한 12km, 13km 정도. 아, 차가 뭐가 들어오는지. 천천히. 차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차 하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앞에 왜 이쪽으로 와? 이거.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타고 한 손으로 타고 지금 이렇게 살짝 밟았는데 한 11km 나오는데 이 정도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리고 아우, 예, 덥네요. 날씨가 지금 엄청 더워요, 여러분들. 다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죠. 아유, 밝지 않게. 아, 또 여기 또 차가 또 오픈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없고 제 차에 가가지고 앞에 터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가는데 자전거를 구석에 박아놔야 되는데 저쪽에 박아놓을까? 어따 자전거를 지금 박을 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